안녕하세요. 아우, 하루 종일 오늘 일했어요, 하루 종일. 오전에 5시부터 아로니웹 밭에서 저기 10시 반까지 일하고 오고, 그리고 점심 때 좀 간단하게 밥 먹고, 또 택배 들어온 게 있어갖고요.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게 됐네요. 또 오후에도 또 아로니아 좀 따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반인데 아직 밝더라고요. 여기 계곡인데 7시 반인데 아직 밝은데 제가 저녁 식사를 여기서 하려고 마음먹고 왔어요. 사과 한 개? 요거는 아로니아하고 바나나하고요, 토마토 한 개하고, 그리고 이제 효소 조금 넣어서 갈았어요. 이걸 먹고 나면은, 아로니아 요 갈은 걸 먹고 나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영양가 좋더라고요. 아, 오늘은 식지도 못하고 그리 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있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냥 식으면서 밥 먹고 저녁에 이렇게 하려고 제가 계곡 내려오면서 스마트폰 들고 왔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는 항상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런 시대에 이런 사건이 아니면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부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거죠. 그냥 우리 종단에 고민스러운 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다 각자 사는데 고민들이 많은데 제 고민까지 거기다가 더 엎으면은 너무 힘이 들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가볍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처음으로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요, 도를 이루시고 그때 같이 고행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섯 비구 스님, 오비구라 그러는데, 교진료로 시작해서 이제 다섯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을 떠나서 이제 그때는 그 스님들은 계속 고행을 계셨고요, 부처님은 그 고행을 푸시고 나란자 강가에 가셔서 이제 유미죽을 받아 먹죠. 수자타, 이제 마지막 공양하신 분이 깨달음 얻게 해주신 분이 수자타라고, 처녀인데, 저 짜는 처녀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한데, 그 우유를 받아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욕을 하시고 중도를 생각을 하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행도 아니면 너무 편안한 자리도 아닌 딱 중간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이제 그 길상초를 깔고 보리수나무라 그래서 보리수나무 앉아서 마지막 나벌 8일이라 그러죠. 8일날 완전하게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아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수행한 자기 친구들을 찾아 나서요. 찾아 나섰는데, 이제 그 친구들, 이제 교진이었던 그 오 비구 스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시달타 대자는
시타르타는 타락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할 이유도 그 스님을 대접할 이유도 없다라고 해요. 하고 우리는 모른 척 하자. 이제는 우리가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막상 부처님이 딱 다섯 비구가 수행하는 수행처로 걸어오셨는데, 한 사람 물든 발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예의를 처했고요. 자리를 만들었고, 모두 다 자기가 처음에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깨달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최초로 그 오비구를 위해서 법을 설하셨는데, 그게 사성제다 이 말이에요. 사성제. 네 개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사성제가. 근데 사성제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동물로 표현하면은 코끼리가 동물 중에서는 가장 크고 몸집이 발이 가장 커요. 쿵 하면은 뭐 그냥 웬만한 거다 눌러버리는데 그 발이 무짐승들의 발을 다 포함한다 해서 그렇게 코끼리 발로서도 표현한 것처럼 사성제의 진리를 마치 그렇게 표현해 모든 법을 다 포섭돼 있다, 통해 있다라는 말이었죠. 근데 그 고라는 그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고인데 뭐가 고냐 이거죠, 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사고팔고라 그래요. 무엇을 사고팔고가 아니고 생로병사의 사와 고, 애별이고 사랑한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구부득고 뭔가를 구하고자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 그 다음에 원중해고. 원중해고라는 거는 원망하고 그 원수와 아주 증오하는 그 사람을 어떤 딱 만나는 고통. 아 진짜 이 자리에서 이런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나 원수 같은 사람을 딱 부딪혔을 때 외나무다 만났을 때그 고통.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리고 오음성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린 눈앞에서 보이는 그런 거죠. 그것을 오음이 너무 치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에 뒀어요. 그 오음성구는 너무나 내용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원수와 만나는 고통, 구하고자 하지만 구할 수 없는 고통. 그다음에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하는 오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 그것들을 그거를 그걸 고그고 고를 고가 그 고가 있다면 그 곳이 고가 어떻게 모여지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멸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야. 오음을 이런 고통스러운 우리 고를 사고팔고를 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제 수행이겠죠. 그리고 도, 바른 길로 가는 팔정도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성제 속에는 부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의 사상 체계가. 그래서 그 사성제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터득해서 알수 있죠. 우리가 색을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 되는 고통도 있고요. 소리를 또 들었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고통도 있어요. 뭐 좋은 소리도 사랑의 소리라든지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고통스러운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있거든요. 향기도 좋은 향기는 정말 좋은데 그 악취 나는 것과 우리가 도대체 인간이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를 맡아야 하는 그 고통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맛도요. 좋은 맛은 정말 보고 싶지만 이거를 참 인간이 맛보지
맛보고 싶지 않은 맛을 봐야 하는 그 고통이 있거든요. 촉 부드러운 것을 감촉을 우리가 좋아하긴 하지만 고통스러운 칼날이라든지 고통스러운 어떤 가시에 찔린다든지 아니면 막 너무나 덥다든지 또 너무나 추운 그 고통.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결국은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내가 나서야 되는지 나서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 중립적인 우리가 부처님 말씀한 중도의 길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고행에 가깝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중도의 길이에요. 중도의 길에 간다고 저는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곧 어두워질 거예요. 곧 계곡이 요즘 8시까지도 밝긴 한데 빨리 식사를 하고 일찍 서야 내일도 4시부터 움직이고 제가 할 일을 할 것 같아요. 식구에서 먹으면서 다 해야 돼요? 식구 먹고 빨리 가서 내가 요즘은 보통 9시에 자는데요. 요즘은 여름은 덜 자게 돼요. 왜냐하면 해가 길잖아요. 우주가 그거는 덜 자라는 말이잖아요. 해가 길다는 것은. 그래서 10시 정도에 자고요. 3시 반에 일어나고요. 지금 현재 88세 된 설주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오늘 29일째 단식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답니다. 언젠가는 제가 종단에서 나설 일이 있다면 나서야겠지만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고 저는 설주스님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열심히 농사짓고 제 자리에서 열심히 수행하다가 제가 엄청난 힘이 생기고 파워력이 생겼을 때 그때 나서야겠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축적하고 저녁에는 요즘 계속 아로니아 하나, 아로니아 주스 한 잔, 사과 한 개. 저녁 식사 돼버렸네요. 아침에는 토마토랑 깔아 넣은 거 끓인 거 이제 한 그릇 먹고요. 일하고 와서 보리밥, 보리잡곡밥 점심에 먹었어요. 아유, 너무 맛있어요, 보리잡곡밥. 보리밥을 해가지고 강아지들 사료에다가 이렇게 된장 넣어가지고 제 애들도 이제 사료랑 섞어서 밥을 주면요 애들이 털에서 윤이 나요. 애들도 윤이 나고 오늘은 강아지랑 닭이랑 막 호수 갖다 대갖고 막 물 뿌려주고 그랬어요. 애들 더울까봐 강아지들도 씻기고 닭들도 요즘은 수치로 점심에 가서 또 물 뿌려주고 또 걔들 이제 살피죠. 애들 혹시나 열사병 걸려갖고 애들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은 제가 고통스럽죠. 제 식구들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그래서 요즘은 낮에는
낮 시간에는 강아지들 가축도 돌본다고 바빠요. 너무 지독하게 덥잖아요. 저야 뭐 추우면 더우면은 계곡에 쏙 들어오면은 얼굴만 내밀고 있으면 되지만은 그 짐승들이 제가 돌보지 않으면 가둬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있잖아요. 아로니아가 밭에 많아가지고 참가추들이 계속 한 50마리씩 때려지러 와가지고 먹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쿠리에다가 따가지고 이렇게 원두막을 거기 마루에다 딱 올려놨는데, 아 이놈들이 그걸 또 편한 거를 갖다 먹더라고요. 그 못된 짓을 하는 게 삼까치예요. 삼까치를 저는 재판에 붙이고 싶어요. 응? 절도죄로. 아니 지가 밭에서 있는 걸 따먹으면 됐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따는 것까지 지가 거기다 그걸 그렇게 한대요. 내가 전 자기 몫으로 해놓은 거 거의 지가 저거들은요 40대 60이에요. 나는 40 먹고 저거들은 60 가져가는 거예요. 저 손해보는 건 내가 손해보잖아요. 응? 내가 힘들게 어? 송양까치보다 더 작은 거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주렁주렁 열리는데 저거들이 풀을 하나 맸어요. 뭐 했다고 그렇게 저거 많이 따먹고 또 내가 따다 놓은 데다가 갖다가 입을 댄대요 애들이. 오늘은 막 조금 요것들이 봐라 좀 심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우 때가 나오네요 더워가지고. 저는 뭐 감쪽은 숨기고 뭐 저는 그럴 게 없어요. 애초에 잃을 것도 없고요. 완전 바닥이라서 이보다 더 바닥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점잔을 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요. 뭐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죠. 있는 그대로. 우와 작년 이맘때였어요. 계곡에 씻으러 왔는데 바로 이쪽 나무예요. 이쪽 나무. 저 나무 밑에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딱 봤더니 뱀이, 빨간 체코무늬 독사뱀이 개구리를,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몰라요. 큰 거를 입에 물고는 꽉꽉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다리만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참,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뭐, 여기 제가 씻으러 오면은, 뱀들도 저거들이 목욕하고 있다가, 나가락 하면 나가기도 하는데, 그날은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고 뱀을 때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무상을 느끼면서 쳐다봤답니다. 저도 나약한 존재예요. 그때 내가 핸드폰이 있고 이런 그때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면 그 참 대단한 볼거리가 됐을 거예요. 계곡은 어두운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어둡게 안 보이는데요? 오늘 얼마나 덥고 힘드셨어요? 아유, 여름에는 제가 계속 계곡에서 있으면서 등이 아직 열이 안 지고 열이
열이 안 식어가지고. 좀 소리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소리 안 들어요. 우리 부처님도 인도에서 이렇게 더울 때는 아마 분명히 계곡에서 앉아갖고 수행하고 계셨을 거예요. 부처님 바쁩니까? 더위를 피해서 계곡에서 앉아서 수행하셔야죠. 수행하는 곳 장소가 저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 있든 자기 본성 자리만 제대로 제대로만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은 간통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이치가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도. 내가 사과 하나 먹을 정도 딱 되면은 몸이 다 식어요. 다 강아지 밥 주고 닭 밥 주고 애들 물 다 챙겨주고 다 해놓고 마지막 제가 씻으러 왔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마지막 먹는 식사 우리 식구 중에서는 마지막이에요 제가. 제 얼굴보다 물 좀 보세요. 물 흘러가는 것 좀 보세요. 내가 안 나있을 건 이건 남았어. 사과씨는 먹으면 안 된대요. 독성이 있다 그랬어요. 나 이거 먹을 수 없어. 사과씨는 못 먹어요. 가루냐, 가른 거. 제가 아는 스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뭐 좀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막, 뒤꿈치도 아프고, 막 그렇다는데, 한 이틀 먹고 나서 갈아먹고, 내가 일단 육식을 일체 금하고, 3시간 먹으면서 아로니아를 아침, 점심, 저녁 갈아먹으라 했거든요. 갈아먹고, 세상에 그 다리 아픈 고통이 다 사라졌다고, 거짓말 같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아로니아 성분이, 정말 파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아로니아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아로니아에서 농약 성분이나 제조제 성분이 있다면 난 그 수천 배를 내가 보상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13년도 양식국 단 한 번도 농약이나 제조제 치지 않고 살아 했기 때문에 그 아로니아가 진짜 약이 되는 거거든요. 제 스스로 제 몸을 제가 실험 삼아 다 하고 있잖아요. 금방금방 해볼게요.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들었대요.
아우, 다 먹었습니다. 찌꺼기 조금 남겨줘야지 물고기들도 좀 먹을 건데. 저는 너무 얌체처럼 아무것도 안 남겨요. 싹다 들고 가버리는 바람에. 애들이 먹을 게 없어요. 여기다가. 좀 여러분들 오늘 좀 시원한 저제 영상 보시고 좀시좀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물 보이시죠? 제가 머리부터 뒤집어 쓰겠습니다. 3번, 3세번, 뭐든지 3세번이죠. 3세번 하고 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춥고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3세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마음으로 평온하게, 힘들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좋은 시간 되시고, 푹 주무시고, 또 활기찬 또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조했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가야 되겠어요. 저 앞전에 멧돼지 한번 만났거든요. 걔들 만나기 전에 가야죠. 모두들 좋은 저녁 되십시오.